안녕하세요. 호박고구마로 맛을 낸 무김치로 2018년 광주 세계김치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경미입니다. 호박고구마로 김치를 만든다고 하면 어울릴까 의문이 드시겠지만 호박고구마와 무의 맛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너무 짜지 않고 달달하고 아삭한 김치가 됩니다. 저와 함께 호박고구마로 맛을 낸 무김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김치의 염분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궁합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또 평소 저장성이 떨어지는 호박고구마로 김치를 담가 놓으면 오래 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질한 양파와 호박고구마를 잘게 썹니다. 그 다음 다시마 우린물에 썬 재료를 넣고 푹 끓여 익힙니다. 그리고 으깨어 고구마죽을 만들어 둡니다. 무와 호박고구마는 가로 세로 1cm, 길이 4cm 크기로 막대 모양으로 써세요. 갓과 쪽파 미나리를 4cm 길이로 써세요. 버무림 양념은 호박고구마죽에 다진 마늘과 간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매실청을 더해 고루 섞으세요. 이제 썬무와 호박고구마에 고춧가루를 넣어 고루 버무려 빛깔을 냅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 갓, 쪽파, 미나리를 더해 고루 버무려 완성합니다. 무김치에 호박고구마를 넣었을 뿐인데 전혀 색다른 식감과 맛의 김치가 되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호박고구마로 맛을 낸 무김치.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